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소개했던 말씀이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길을 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야. 문이 닫히고 길이 막혀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야. 교회 문이 닫혔어요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순간에 기름 부음이 느꼈습니다. 제가 서치했죠. 그랬더니 나이지리아의 한 가스펠 싱어 시나크라는 중년의 찬양 사역자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노래도 부르면서 작곡을 하는 여인인데,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펜을 들고 작곡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이 되어 일촉즉발에 있는 코리아, 이 곡이 완성이 돼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순식간에 1억 5천만 회가 조회가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게 건너와서 많은 찬양사역자들이 이 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번역하는 곡보다는 언어로 부르는 것이 훨씬 기름붐이 있어서 이 찬양을 함께 언어로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가장 위대한 고백이죠. 나이지리아의 그 한 여인을 감동시켜서 1억 5천만 명이 이 찬양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이 땅을 위해 찬양할 때 이 땅에 복음 독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에서 숨죽이며 찬양하는 그 북한 동포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웨이메이커 긍휼을 내시는 분, 어둠 가운데 빛을 던지시는 분, 이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우스 코리아,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던져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마귀가 미혹을 심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작정된 판회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며치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외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엔드타임 타임라인의 퍼즐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으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맞춰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퍼즐을 볼 수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분, 기적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가운데 비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You are here. You are here. 주님이 여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비록 현장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내 영 가운데 가득가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사모하면서 I worship you. I worship you. 경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찬란한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분이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배반치 말고 절대로 그분을 배반치 말고 작은 능력이라도 그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큰 능력이 필요 없어요. 큰 교회도 필요 없어요. 숫자가 많은 무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떠신다고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필요한 시대, 알곡과 쭉쭉이 나눠지는 시대예요. 이제는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